일단 우리 숙소가 지금 여긴가? 여긴 것 같지?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아, 안녕하세요. 협주평입니다. 비밀번호만 잠깐 하고. 아, 잠깐. 잠깐만. 신발을 어떻게 하지? 나비 이런 집은 베트남에서 처음 빌려봐가지고 완전 그 가정집인 것 같아요. 약간 그 무슨 쥐약 냄새 같은 그. 아니 나쁘게는 약간 달달한 냄새. 달달한 냄새요? 와, 여기는 성공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겠다고? 왜? 아 여기 계단? 한번 와보세요. 아 여기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이 복도에 가득 껴 있어 지금 내가. 어다이코 엠 타일러 주인이 아니신가? 아 yeah, yeah, we just arrived here. I thought there are two bedroom. Where's the second bedroom then? Ah, the entire house is mine. Okay. 잠깐만. 룸 투어를 짧게 하자면 지금 밑에 아까 우리가 신발 벗고 들어온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2층으로 좁은 계단으로 들어오면 is that a that a that 마치 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소파가 있지만 소파에 앉아서 뭘 보는 건 결국에 하노이 뭐라 해? 구도시? 지도? TV 없음? 아 근데 인터넷은 있나 보다. 여기서 이렇게 자는 거야. 아니 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화장실은 아 그러네? 화장실이 없었네 여태까지. 여기 있어요. 아 화장실 여기 있어? 그럼 나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야? 와 이 화장실 불 아 요렇게 그래도 뭐 있을 거 다 있네. 근데 화장실 좀 덥겠네 화장실이. 아 얘 깔끔하네. 오 예쁘다. 나는 야 형은 여기서 못 자겠다. 나 조금 침대에서 내려가면서 자거든? 그럼 바로 저거 깨고 저... 아침에 저 은행 앞에서 일어나게? 너가 위에 층 쓰고 네가 젊잖아 형보다. 그래서 한층 더 올라와서 쓰고 그냥 괜찮지 않아? 강성이 그 뒷골목 강성이긴 한데 형이 막 억지 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니 우리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자. 네, 어때? 네, 더우니까 여기 에어컨 좀 켜놓고 요 앞에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아니 여기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어. 문을 닫아달래? 벌레 때문에? 열쇠는 있는데 굳이 안 나가 보고 싶은 건 뭐지? 오 더워. 와 이 감성 뭔데 여기. 올라와봐. 아니 감성 죽인다니까? 어때?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뭐 맥주 먹기는 좀 아니 안 나올 듯? 여기까지는? 네. 근데 아니 뭔가 느낌은 좋지 않아? 저는 그냥 뛰어가고 싶네요. 아 그래? 간단하게나마 뭐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조금은 비치가 돼 있고. 와 근데 냉장고가 1층에 있는 거는 좀 시원하게 먹는 건 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조금 당황스러운 건 어차피 다른 건 난 다 괜찮은데 냉장고? 하고 화장실이 3층에 있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 아, 냐비스이나? 까만이냐? 아, 하나 더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길을 조금 통해서 길을 좀 통해서 이쪽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이렇게 화장실이 야외에 있는 화장실을 오랜만에 봅니다. 오케이 까만님이야. 여기 갈래? 이 앞에 가면은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볼래? 거기로 와서 여기 자리로. 아 자리가 좀 애매하지? 가다 아마 우측에 있을 거야. 요건가? 이름이 에그요크. 살인적이네 진짜. 어 다 왔다. 헬로. 아, 다행이다. 우리가 1층 자리를 차지했다. 메뉴를 좀 볼까? 일단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 So if I order cafe, only hot, right? We have cold here. Ah, really? Yes. That's good. Yeah. 난 이거 마셔야겠다. 다갈이 들어간 거예요? 다갈이 뭐야? 계란. 너 너무 지방 사람 아니냐? 계란 들어간 커피요? 아 전혀 비리잖아. 먹어봐. 베트남 되게 유명해. 아, 예. 사실 우리가 이 집으로 옮기자마자 가격이 엄청 궁금하더라. 이거 내가 잡았는데 가격이 얼마였는지. 참고로 방 두 개짜리잖아. 그리고 화장실 하나 있고 야외 화장실 하나 있고 주방 있고 테라스 있고 풀 독채 해서 1박에 에어비앤비 수수료 다 포함해서 53,000원. 어제는 어제 69,000원 안 했어요?
맞아. 아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이렇게 숙소를 잡은 이유들은 같이 온 후배가 사업 아이템을 이제 한번 눈팅으로 보려고 넘어오다 보니까 도시를 여러 도시를 가게 됐어요. 뭐 하노이, 다낭, 뭐 나트랑 이런 식으로 다 가게 됐는데 일단 하노이는 너가 하노이 지금 처음 온 거잖아. 네. 만약에 우리가 그 한인타운 그쪽에 있잖아. 그럼 난 개인적으로 편해. 너도 딱 편함을 느꼈잖아. 하지만 여기는 그 올드타운이 있거든 하노이는. 이 올드타운 쪽을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나 시간을 많이 써서 다녀야 돼. 그래서 나는 이쪽에도 한번 숙소를 잡고 싶었는데 우리가 하루 버젯을 요 정도 리밋을 잡고 하자 했는데 이 집이 그 에버리지를 조금 낮춰주는 집이어서 그럴 뿐이야. 저는 상관없어요. 한번 이런저런 그래 많은 걸 경험하고 가. 조금 덜 안전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 웬만한 거리 이쪽 올드타운 쪽으로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을 거야.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고. 오케이 다 좋고요. 마지막 질문. 다음 주까지 이런 컨디션 또 있나요? 집이? 조금 있다. 아니, 솔직히 형도 베트남 너처럼 이제 한 번, 두 번밖에 안 와봤으면 에어비앤비 잡는데 저런 거 절대 안 잡을 거야. 조금 더 안전하고 이런 거 당연히 잡을 텐데 나는 이제 베트남 좀 그래도 아니까 이런 것도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혼자 하기엔 좀 너 덩치가 나와 비슷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거야. 다 네 덕분이야. 밤에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야 돼. 그 입구 봤잖아. 입구에 아저씨들 깔려있고 막. 근데 사실 너랑 나랑 걸어서 들어가잖아? 그럼 그 아저씨들이 사실 우리를 더 두려워할 거야. 아 가다가 발 밟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나 혼자 구글맵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가깝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와서 이 쌀국수 먹었던 데 있지. 건물 한 세 개 옆에 있어. 같이 숙소 이렇게 아니 그럼 숙소 잡고 먹으러 오던가. 아 그러네. 여기 뭘로 왔지? 그거 숙소 잡아서 그때 왔으면 내려오니까 집 밑에 미슐랭이 있는 걸 컨텐츠로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일부러 그걸 타고 여기 와서 이걸 찍었다는 거.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유튜브 봐봐. Water? So I drink afterwards? Yeah, after drink. Clean your mouth after you play. Okay, thanks a lot. Do I need to shake it? Yeah, try the egg sauce. Ah, the egg sauce. Yeah. This is my first time. Ah, it's good. 아니, 일부러. 엄청 진한데? 약간 그 커스터드 크림 맞지? 그것만 쭉 짜서 먹는 느낌이야. 나도 그렇게 묻어? 그랬구나. 생각보다 엄청 맛있는데? 그러면은 고소하고 비리지 않지 전혀. 너무 맛있다. 숙소니까 시원하네. 어? 너무 맛있어. 조금 거짓말 못하면 외할머니가 우유에다가 커피를 타줬는데 그거에 조금 고급화 버전 같아. 너무 맛있다. Very nice. 오는 길에 그 카페에 가득 차 있어서 여기 온 게 다행인 거라. 거기가 되게 그냥 동네 300m 더 걸어온 게 얼마나 다행이야. 식당을 찾고 저 쌀국수집 저기 있다는 건 성 요셉 성당이 엄청 가깝다는 거야. 여기 살아야겠다. 누가 아직도 하노이 오는데 저쪽 신시가지 쪽에 가서 예약을 해. 아직도 호텔 예약한 사람이 있어? 저렇게 가까운 곳을 두고? 그만할게. 지금 내가 찾아본 결과를 얘기해주면 깜짝 놀랄 거야. 에그 요크가 왜 에그 요크일까? 네가 막 여러 가지 얘기했다. 무슨 그 인테리어나 무슨 건설에서도 요크란 단어를 쓴다고. 너. 그 요크가 뭔가 내가 지금 어저께 심카드 산 그 기쁜 마음으로 서치를 딱 해봤는데 달걀 등의 노른자를 얘기하네. 처음 알았어. 처음 하셨죠? 난 진짜 처음 알았어. 어때? 뭘 어때? 어떨 거 뭐 있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냥. 아주 이거? 편해? 형. I tried this few times in Ho Chi Minh. Is there yolk, egg yolk in Ho Chi Minh? Same brand? No. I tried in a cafe. I don't remember the name. But this one better. Very nice. 아주 기분 좋은 카페였다. 말 많이 걸어주세요. 친절하셔 아주. 감성 죽인다. 걸어가는데 그냥 배경이 그냥 잘 즐기다가 또 옮겨보자고. 여기 뭐야 진짜? 카페야? 와 엄청 입구가 내 스타일이야. 저 나무로 하나 더 해놓은 거. 와 감성 엄청 좋다. What is this place? A real restaurant. Ah, restaurant. Ah. I was thinking, oh, is this a cafe or restaurant? This is a restaurant. Can I see your menu? Our kitchen is closed for lunch, but if you want to make a reservation for dinner, you can
What is the most famous one? So our specialties are Wagyu beef burger. Uh-huh. But besides that, we do have Western food and side dishes as well. He must be a chef. He's actually our head chef. Uh-huh. Yes, he's our owner slash. I'm gonna try it because our hotel is very near. Wow. Name of the shop? You pronounce it W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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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A-M. N-G-O. Wham. Meet next time. Okay, thanks a lot. Thank you. 엄청 다 친절하시네. 카페인 줄 알았네. 햄버거 집이요? 아, 뭔가 엄청 조그맣고 우리한테 진짜 안 맞는 소파 같지만 편한데? 뭔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좋네, 시원하고. 이거 나 이거 처음 해볼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잡아줄래? 이거 닿네! 나한테! 저거 아주 누워봐요, 발피잖아.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한국이거나 한국도를. 이거 완전 여유스럽게 다. 아, 귀엽네. 아.